강서구가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강서구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개 노선을 새롭게 만들어 운행합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노선은 장애인과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복지시설 위치, 유동인구, 도로폭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강서 1 노선은 기쁜우리 복지관, 등촌 가양복지관, 염창역, 강서보건소, 강서구의회, 남부시장, 화곡이동주민센터, 강서구청 등을 경유합니다. 강서 2 노선은 기쁜우리 복지관, 화곡역, 강서구청,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발산역, 마곡역, 수어통역센터, 방화삼동주민센터, 서울식물원 등을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각 노선별 무료 셔틀버스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1시간 20분 간격으로 5회씩 운행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선 조정과 이용 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무료 셔틀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장애인 복지과로 문의하면 됩니다.